안녕하시죠? 예. 바깥에 아직 날씨가 쨍한데 일기예보에는 오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네요. 글쎄요, 지금 같아서는 뭐 비 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일기예보가 제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예. 태풍 같은 거는 맞추지 않아도 좋은데 그래도 태풍이 좀 지나갔지요. 어쨌든 날씨는 지금 화창해 보입니다. 이제 오후에 비 소식이 약간 있긴 있는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비가 어떤 분은 필요 없는 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배추 같은 게 지금 비가 필요하대요.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는 농사를 짓고 안 짓고 간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피부로 느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농사를 안 짓더라는 사람도 직결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뭐 옛날 같은 농사 안 짓는 사람이면 뭐 거기에 신경도 안 쓰겠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바로 먼 나라에 있어서 기침을 한번 해도 여기는 바로 영향이 미칩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정말 지구촌입니다. 먼 나라에서 생기는 일이 바로 우리의 발등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좀 굵은 선 들어볼까요? 이분은 우리 식당에서 손님이십니다. 손님이시고 제가 이제 스케치 요청하니까 바로 회의 응답해 주셔서 지금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옆모습을 그리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자기 정면 얼굴은 너무나 많이 보죠. 거울에서도 보고 하다못해 주민등록증에도 이 정면 얼굴입니다. 우리 자기 얼굴의 정면 얼굴은 거의 낯익게 다 봤습니다. 그러면 옆모습이나 뒷모습은 보기 힘들죠. 누가 사진 찍어지기 전에는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옆모습을 그려드립니다. 그래야 좀 새로운 게 나오고 나의 옆모습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죠. 그 뭐 꼭 정면을 그려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분도 역시 옆모습을 그려드렸는데 특징이 특별한 것이 하나 느껴져요. 이분의 그 코가 서구적이에요. 아주 크십니다. 크고 서구적으로 태상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서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럽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머리칼 색깔이 염색을 안 했는데도 아주 아름다운 머리 색깔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딱 보기죠. 입니다.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스케치 원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식당 벽에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지금 이 영상이 한 2-3분 될 거예요. 이 영상은 공유 밑에 이렇게 보면 공유 꼬부라진 화살표 있죠? 그 공유하셔가지고 카톡에 집어넣으시면 굳이 뭐 그 유튜브 찾아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바로 유튜브에서 자신의 유튜브에서 검색하셔 보실 수 있죠. 동영상을 그렇게 해서 공유하셔서 카톡에 이 영상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 수 있어지겠죠? 간직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인 들어갑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이냐? 오늘은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영상은 내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선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인사드립니다. 여기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